남극의 얼음 및 깊은 호수에서 발견된 생물체가 극한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과학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생존력의 이유를 규명하게 된다면 향후 우주와 심해 탐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미국 네브래스카대 고생물학자인 데이비드 하우스 교수 연구팀에 이 같은 연구활동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달 초 남극 아래 얼음 호수인 메르세르를 지하 1068m까지 시추한 결과 완보동물의 일종인 물곰사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보동물은 보통 크기가 약 1mm 미만의 매우 작은 동물로 8개의 발을 가지고 천천히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는 곤충과 거미, 갑각류 등을 포함한 절지동물류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물곰은 크기가 1.5mm의 8개의 다리를 가졌으며 플랑크톤을 먹고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곰으로 불리는 것은 물속을 헤엄치는 곰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물곰이 최소 만 년 전에서 최대 12만 년 전 얼음 아래 강에서 서식했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 호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영하 273도의 극한 환경은 물론 섭씨 151도의 고열에도 생명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물과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방사선에 노출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동물들은 10에서 20그레이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목숨을 잃지만 물곰은 5,700그레이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깊은 심해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보다 6배 높은 수압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상의 기압보다 1,000배 이상의 수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메르세르 호수의 환경이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극히 낮은 온도와 함께 두꺼운 빙하로 둘러싸여 빛이 전혀 도달하지 못해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생물마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을 이끈 데이비드 하우스 교수는 물곰을 우주공간에 두는 실험을 통해 과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물곰처럼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을 파헤치면 인류의 우주 탐사는 물론 여러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